찬미예수님, 오늘은 9월 4일 연중 제22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유다 사회는 단식과 더불어 자선과 기도를 통하여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였죠. 늘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하느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마음은 새로움으로 가득 찼던 것이 유다 사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회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완고하고 폐쇄적이었을까요? 누구보다 하느님을 갈망하면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그렇게나 더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유다 사회를 떠나 가만히 우리네 삶으로 시선을 옮겨와 봅니다. 습관이 되어 편한 하루하루의 삶, 굳이 바꾸지 않아도 무리 없는 삶의 방식들, 애써 찾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는, 어쩌면 더 이상 세상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와 실천들, 그 속에서 바라고 기다리는 새로움은 실은 묵고 묵은 더 이상 낡을 수 없을 만큼
닳고 닳아버린 골동품이 된 것이겠죠. 하느님을 기다린다지만 실은 쾌쾌 묵은 제 욕망의 민낯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만남은 헌 것을 버리고 무조건 새로워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새 것과 헌 것이 만나지 말며 새 것은 새 것과 만날 수 있도록 식별하고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문제지요. 제 삶이 새롭지 않은데 새 것을 기다린다는 모순을 깨닫는 것. 삶은 파도의 물결처럼 출렁이고 번잡한 욕망으로 가득한데 제 삶의 고요를 바라는 황당함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새 것이든 헌 것이든 태초부터 여태껏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계시는 곳은 솔직한 모습으로 기쁘게 한잔하는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괜스레 저만을 위한 축제를 기다리면서 제 욕망에 젖어 혼자서만 배시시 웃는 철부지는 되지 말아야겠죠.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어스름 해질 무렵에 촬영을 했는데 벌써 어둠이 깔리는 밤이 되어 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다르게 해지는 시간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어둠이 같은 시간이더라도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태풍 마이삭이 정말 가을을 훅 빨리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저녁에는 오늘은 좀 싸늘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제 짧은 옷은 좀 을신년스러워요. 좀 추운 감이 있네요. 안 오는 듯 안 오는 듯 하여도 좀 시간은 절기는 정말 어쩜 이렇게 무섭도록 딱딱 맞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오늘 묵상 말씀 신자분들은 이 말씀이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아마 비신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무조건 새 것은 새로운 것에 새 것에만 담아야 하고 만나야 한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만남은 신부님 말씀처럼 헌 것을 버리고 무조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새 것과 헌 것이 만나지 않고 새 것은 새 것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식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내 삶은 새롭지가 않은데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려는 이 모순적인 것 이것을 깨야 된다고 합니다. 내 삶은 세상의 것으로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한데 하느님 나라에는 들어가고 싶은 거 이러면 안 되겠죠. 내 삶이 새로 변화를 이루고 또 주님을 만나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면 나의 옛것은 다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야만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가정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 가정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리라는 것은 착각이죠. 나 먼저 새로워지고 변하고 받아들이고 베풀어야만이 주변도 변하고 새로워지고
내가 원하던 그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뜻은 잘 몰라요. 늘 묵상은 제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생각한다는 거, 묵상한다는 것은 각자 좀 다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고요한 밤, 그리고 시원한 밤, 그리고 풀벌레가 우는 가을밤, 평화로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